러쉬 명동점에 라이브러리 퍼퓸이 오픈을 했는데요. 어, 네, 그렇죠. 이 라이브러리 퍼퓸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라이브러리 퍼퓸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 이제 창립자분인 마크와 그리고 공동 창립자인 사이먼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책과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영감을 받은 애들을 고객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만들고 싶어서 책과 같이 런칭을 하게 됐고요. 고객님과 나와 같이 소통을 해서 고객님의 향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이 전 세계 다섯 번째, 한국의 명동에 특별히 론칭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일단 명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일 관광객분들이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매장 자체가 플래그십 스토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러쉬는 비누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향수가 잘 몰랐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향수는 이게 우리 라이브러리가 출시되기 전까지에는 화이트라벨, 블랙라벨이라고 해서 총 20종이 넘는 향수들이 런칭이 되었다가 라이브러리로 들어오면서 코어레인지와 그리고 라이브러리 퍼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29종을 넘는 향수 같이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향수와 도서관이 만난 퍼퓸 라이브러리라고 컨셉인데요. 혹시 컨셉만 그렇고 실제 책은 몇 개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가 이쪽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은 러쉬 향수를 만들었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거나 그리고 향수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향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에센셜 오일북이에요. 한국에서 조금 절판되어서 판매가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구하기 힘든 책들이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책의 제일 좋은 장점은 에센셜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거나 아, 이 향이 어떤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책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또 영어라서 또 영어를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네.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는 게 요 향기 탐색이라는 책이에요. 네. 라이브러리가 출시되기 전에 저도 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 때 손님이 읽어보는 책이 있는데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요 책을 한번 추천해줬는데 그냥 향에 관심이 없거나 아 나는 책은 좋아하는데 한번 조향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읽기 제일 좋은 네. 책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그러면 좀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한가요?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책을 읽어보실 수도 있고 네. 원하신다면 이제 그거 구매까지 하실 수 있죠. 여기 향수도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향수 있어요?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옆에 바로 있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향수를 추천을 제일 많이 했는데 먼저 시향 한번 도와드릴게요. 향기를 이렇게 이게 뭐 저세상 분위기 실제로 대부분 시향을 하시게 될 때에는 네네. 원래 향 자체가 체온에 따라 채취에 따라 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처음에 에센셜 오일과 알코올이 섞였을 때 향이 이런 시향지랑 맡았을 때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직접 착향을 해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저렇게 드라이 아이스 같은 이런 잔향을 맡아보셨을 때 정말 그 향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되게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아요.